안녕하세요. 오다 실버님 다녕하세요. You can keep me waiting for a long time. 보어만 찾아주세요. 주인 박채비 waiting for a long time. 보어만 말해주세요. 보어만. 목적격 보호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.
형사.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explain 동사가 이렇게 원형 형태로 나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지. 목적어의 나로 하여금 설명하게 해주세요. 무엇을? 물론 전체에서 explain이 목적어 보였지만 자기가 스스로 동사가 되면서 뭘 가지고 있나요? What's going on이라고 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. What? 나머질 줄 동사구가 되겠습니다. 여기는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였겠지. 됐어? 색깔을 바꾸고 있나? 다음 커멘테이터 원 사람. 논평가들, 다음에 히터 원 사람, 타자, 공치는 사람, 그러면 목적어를 찾아주세요. 목적어를 찾아주세요. 힘. 힘이 목적어인데 뒤에 봤더니 무시할 수 없는 명사부가 또 나와 있네. 그럼 서로 어떤 관계야? 같은 관계야. 목적어랑 같은 애를 뭐라고 불러야 돼?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. 몇몇 평론가들이 생각했는데 목적어인 글을 뭐라고 생각했어? 올해 최고의 타자라고 생각했습니다. 와, 올해의 타자는 서로 같은 관계니까 목적격 보호가 있는 5-7 몇 장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그럼 약속한대로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고요. 학교 수행 문장은 딱히 설명이 필요 없나요? 설명이 필요한 문제이나 봐보세요. 사실 1번부터 80번 사이에서 그걸 설명 안 해주시니? 학교에서? 아까 학교에서 무슨 잘못된다는 시키는 어? 정말? 잘못된 게 있어? 87번 봐봐. I saw him, J-Walk. 몇 번째 문장이야? 뭐? 몇 번째 문장이야? 저기요. 87번 문장. 아니야? 교통식이게 내가 보았네. 누구를 보았니? 목적어인 그를 보았죠. 제이워크는 뭐 하는 거지? 무단횡단 하다 동사네요. 무단횡단 하는 건 나야, 그야. 그네요. 그리고 뭐가 되겠어?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 하고 있는 문제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부호가 되겠지? 교통식 문장이다. 오형식 문장이다. 이게 무슨 동사? 무슨 동사? 지갑. 다음에 넘어가 내려 쭉쭉. 어려운 문장은 안 보이던데요? 59번 한번 봐. 59번? I found him lying on the floor. 봐주세요. 59번 문장. 나는 뭐 했어? Found it. 발견했어요. 누구를 발견했나요? 글을 발견했네요. 뭐하고 있는 글을 발견했나요? 바닥에 뭐하고 있어, 얘들아? 누워있는. 바닥에 누워있는 건 누구야? 나야, 그야? 그죠? 그가 직접 하는 거야? 당하는 거야? 직접 하는 거니까 이 라인 뭐라고 부를래? 현재 분사,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오, 시 자리가 되겠네요. 오형식 문장이었습니다. 또
여러분 여기까지 나갈 때